아씨, 돗대네. 아, 나도 하나 달라고 했는데. 이참에 끊어. 너 좋은 거라고. 이 좋은 걸 왜 끊냐? 너야말로 왜 자꾸 풀떼기 같은 걸 찍어? 풀떼기를 찍는 게 아니라 프레임을 채우는 거거든. 프레임? 아무튼 너 담배 피면 내가 이거 줄게. 돗대를? 친구한테 담배 나고 참 좋은 친구다. 내가 돗대를 준다는 건 진짜 존나 좋은 친구라는 거야. 그치? 그럼 나 주면 안 돼? 꺼져 병신아, 미쳤냐? 돗대를 달라는 년이 어딨어? 치, 지혜는 주면서. 몰라 짜증. 알았어, 나 줘. 오, 지혜 첫담. 어? 야, 너 뭐하냐? 이제 피지 말라고. 아, 요즘 담배 뜰게 개 힘든데. 됐고, 어디 찐딴 안 지나가냐? 대충 그지같이 입혀서 대여섯 군데 돌리면 하나는 뚫릴 텐데. 어? 쟤 너네 반에 전화 온 애 아니야? 쟤 시키자. 쟤 소문 못 들었어? 뭔 소문? 쟤 전 학교 뒤집어 놓고 왔대. 뭘 뒤집어? 아니, 학교에 일진 고발했는데 처리가 안 돼서 학폭 관련 단체, 경찰 싹 다 신고해서 난리 났어. 걔네 학교 일진 애들 다 전학 가고. 일진을 다 없앴는데 왜 전학을 와? 일진 딱까리 하던 애들이 일진 돼서 더 심하고 교묘하게 괴롭힌 거야. 신고도 못하게. 아무튼 미친년이라는 건가? 쟨 건들면 안 되겠다. 어? 야! 말 못 들었어? 저기! 네? 아, 같은 반. 난 최지혜. 넌? 난 윤치세. 반가워. 응. 이번에 전화 갔지? 언제 한 달 정도 됐나? 아, 진짜? 아, 벌써 그렇게 됐구나. 왜? 왜라니? 왜 말 걸었어? 아, 그게... 아, 같은 반이니까 그냥 친구하자고. 미안. 나 담배 같은 거 못 써. 아니. 내가 소심하네. 근데 너 지한테 왜 이렇게 상냥해? 뭐가? 아까 돗대 부러뜨렸잖아. 평소 너라면 바로 싸대기 날릴 텐데. 그냥 친구잖아. 그럼 난? 넌 그냥 친구. 아, 왜 이래 오그라들게. 지혜 좋아해? 죽을래? 미안. 어? 전학생? 아니, 그 윤치세 맞지? 어. 아, 나 그런 애 아니야. 그럼 아무튼 나도 사진에 관심 있거든. 이거 DSLR이지? 아니, 필름 카메라. 필름? 여기에 필름을 넣어서 찍는 거야. 되게 옛날 거구나. 한 45년 됐나? 우리 아빠랑 동갑이다. 나 그거 한번 만져봐도 돼? 응.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뿌예? 여기. 응. 가운데 갈라진 곳이 합쳐져야 초점이 맞는 거야. 우와. 근데 이거 어떻게 찍어? 이렇게 레버를 당기고. 응. 거기를 누르면 돼. 어. 넌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톡하냐? 오, 남친 생긴 거 아니야? 아니야. 누군데? 치즈? 아, 너네 반 찐따? 찐따 아니거든. 뭐래. 됐고, 간만에 코너나 가자. 가자, 가자. 나 약속 있어서 먼저 갈게. 너네 재밌게 놀아. 야! 요즘 쟤 저번에 본 걔랑 맨날 붙어 있어. 안 좋은데. 왜? 걔가 신고한 애들 중에 우리 애들이랑 얽힌 애들이 많아서 조만간 밝기로 했거든.
근데 넌 왜 맨날 밤에만 사진 찍어? 사람이 없잖아. 여기에 필름을 넣고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돼. 이렇게? 근데 왜 나한테 잘해줘? 잘해주는 게 어딨냐? 친구끼리. 친구? 우리 친구야? 아니야? 나 그렇게 좋은 애 아닌데. 왜? 너 전 학교에서 신고하고 그런 것 때문에? 어떻게 알았어? 소문 들었어. 나랑 같이 다니지 마. 너도 안 좋을 수 있어. 너 잘못도 아닌데. 그래도 누가 너 괴롭히면 내가 지켜줄게. 어? 그럼 이제 나 친구해도 돼? 그게 진짜 많이 힘들었지. 고마워. 왜 나왔어? 이거. 이거 왜? 이거 너 줄게. 이거 소중한 거잖아. 나 한 대 더 있거든. 이거 중고로 팔면 얼마야? 한 20만 원? 바로 팔게? 아니. 그럼 내가 20개월 동안 매달 만 원씩 너한테 줄게. 괜찮은데. 그래도. 응? 알겠어. 나랑 20개월 동안은 충분해야겠네. 최지! 너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. 무슨 일? 왜 그래, 서운하게. 우리가 무슨 일 있어야 보냐? 아, 나 지금 좀 바빠서. 시세 보러 가? 응. 나 할 말 있어. 너 지금 걔 보러 가면 안 돼. 왜? 애들이 걔 깐다고. 아무튼 모여서 갔어. 걔가 뭘 잘못했는데? 걔가 신고한 애들 중에 애들 친구도 있고 애들 오빠도 있고. 아이씨. 아무튼 존나 복잡해. 거기 어디야? 알면 어떡하게. 거기 어디냐니까! 아, 가지 말라고! 가면 괜히 너까지 위험하니까. 너네 왜 윤채채 괴롭혀? 아, 말했잖아. 걔가 신고한 애들. 그게 왜 걔 잘못이야? 걔네가 잘못한 거잖아. 진짜 싫어. 너네 같은 애들. 야. 그래도 내가 애들한테 너 말 잘해줘서 너한테. 말을 잘해줘? 너네 누구 괴롭히는 게 당연한 거야? 너네. 너 아까부터 왜 그래? 난 너네같이 친구들 괴롭히는 일진들 더 이상 친구로 생각 안 해. 뭐? 내가 알아서 찾을게. 야, 너 때문에 내 동생 소년원 같아서 나 개고생하고 있거든? 너 그거 어떻게 책임질래? 걔네가 먼저 애들 괴롭혔잖아. 야, 얼굴은 때리지 마라. 분정 나오니까. 너 상황 파악 안 되지? 존나 병신이라 기도 막혔나 봐. 뭐야 이거? 아, 처음부터 컨셉충 같아서 존나 역겨웠는데. 이걸로 애들 몰래 찍고 막 하악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거 꽤 단단한데? 이걸로 처 맞으면 존나 아프겠다. 야, 왜 이제 왔어? 너 빼고 시작할 뻔했잖아. 얘 숨어 떠그는 것 좀 봐. 이런 거 빠지기 싫어한다니까. 하지 마. 어? 뭐? 얘 까지 말라고. 미쳤냐? 너 가. 아, 꺼지라고! 뭐 하는 거야! 좀 냅둬라! 이제 지혜 친구까지 간섭하냐? 지혜? 지 친구라고 존나 과부하하는 애. 아, 아까 걔가 걔 친구? 걔네가 먼저 때린 건 맞잖아. 왜 이렇게 병신됐냐? 존나 찐따처럼 말하네. 그럼 네가 대신 맞자. 들었지? 야, 윤치세! 너 괜찮아? 응. 진짜 다행이다. 너
학교 좀 낮은 데 쓰면 안 돼? 너 때문에 학교를 낮추라고? 봐봐, 나 지금 중3인데 고3 같잖아.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한다고. 그냥 대충 성적 맞춰서 가. 넌 나랑 떨어져도 괜찮아? 가끔 보면 되지. 치, 가서 또 귀여운 친구 사귀려고. 야, 내가 무슨 바람둥이냐? 너 여자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 알아? 알았어. 꼭 같은 학교 가자. 야, 그럼 대학도 같이 가자. 아싸! 넌 근데 말을 왜 이렇게 느끼하게 하냐? 네가 쓸데없이 쿨한 거야. 일로 와! 아, 왜 이래?